자, 여러분, 이번 대결 같은 경우는 이제 랭가, 바로 뿌이의 랭가 vs 우리 실버 투포인의 랭가입니다. 자, 탑 대결이고요. 자, 뿌이, 랭가적인 뿌이는 E 스킬과 R 스킬만 쓸 수 있습니다. 우리 투포인 선수는 모든 스킬 다 쓸 수 있고요. 과연 E 스킬과 R 스킬만 쓸 수 있는 탑 랭가 대 그리고 모든 스킬을 다 쓸 수 있는 투포인, 과연 그들의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지금부터 경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번 판은 바로 랭가 대결. 자, 과연 실버 랭가 대 이 챌린저 랭가, 과연 누가 이길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나왔고요, 지금 투포인 랭가. 자, 그에 맞서는 지금 랭가장인 뿌이 싫어요 나왔습니다. 자, 탑 대결이기 때문에 이거는 랭가는 진짜 이기가 많이 힘들거든요. 도란 방패를 가네요, 일단 랭가가. 자, 도란 방패이기 때문에 과연 이 뿌이의 랭가 이 스킬과 궁 스킬 이 바로 두 개로 이 투포인의 랭가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. 남았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자, 일단 1렙 때 당연히 Q를 먼저 찍은 투포인의 랭가 실버 팀이고요. 그리고 1렙 때 당연히 이 스킬을 먼저 찍겠죠. 뿌이 선수 같은 경우는. 아, 지금 랭가 장인 지금 일침했습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싫어요. 왜요 하니까 님 브론즈잖아요. 그러니까 실버예요 하니까 브론즈 실버 오나 브론즈 오나. 아, 여러분, 실버 오나 브론즈나 지금 나왔습니다. 자, 오, 지금 오 1렙 때 1렙 때 오 1렙인데 자, 오 잠깐만 1렙이 오 잠깐만 이거 자 1렙인데 자 여기서 1렙이거든요. 자, 야 점프 팀에서 자 뿌이 야 딜교를 1렙인데 이렇게 성공적으로 했습니다. 야 역시 이 Q 스킬도 없는 상태로 야 역시 랭가 장인인가요 이거. 와 대단합니다. 와 뿌이 대단합니다 진짜. 이 스킬 맞췄고요 지금. 아 당황해서 우리 투포인 실버 랭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습니다 지금. 아, 포션을 지금 3개를 다 먹었죠, 지금? 이거 어떻게 된 거죠? 아, 이게 롱소드 3포션이었는데, 지금 포션을 다 먹은 것 같죠? 지금 투포인. 자, 2렙이에요, 지금 뿌이. 자, 이 스킬 지금 아끼고 있는 상황이고요, 뿌이는. 아, 지금 CS 9킬이 0개. 심각합니다, 이거. 하나 먹었네요. 스킬 두 개. 좋습니다. 아, 지금 못 맞췄죠? 자, 맞추지 못했고요. 이렇게 되면은 바로 지금 피 상황 역전. 이 W로도 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투포인 같은 경우는. 자, 좋아요. 자, 이제 W 이 스킬 다 배웠기 때문에 이제 뿌이! 아 힘들어질 것 같거든요 이제. 랭가 W 피읍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이기기 힘들겠네요 이거는. 이거 자 이거 뿌이! 아 이거 집 가야되나요 지금? 자 과연 이 뿌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해낼 것인가? 자, 일단 CS는 일단 조금 지금 현재 비슷한데 이 CS를 다 먹으면 되는데 아, 이 스킬만 있기 때문에 이 CS 먹기가 힘들거든요, V. 자, 이거를 과연 이길 수 있을 것인가. 네, W 좀 빌려주세요 나왔고요. 와, 랭가 정말 2만 있으니까 아, 많이 힘드네요 이거. 거의 뭐 이 스킬을 무조건 맞춰야 이길 것 같은데. 지금 랭가 진입 딱 빠지네요. 자, 일단 집을 가고 있는 뿌이 상황. 자, 일단 끝까지 한번 보겠습니다. 누가 이길지.
지금 도란검에다가 지금 도란방패 도란검 그리고 핑화까지 사주는 뿌이. 아 지금 상대 도발하고 있어요. 브론즈 상대로 집가냐고 도발하고 있는 투포인 실버랭가. 자 전투복음 한번 들고 시작하겠습니다. 아 이거 이스택 이거 스택도 모으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스택 2가 이 쿨이 10초기 때문에 최소 50초 동안 1분은 있어야 이 스택을 다 모인다는 얘기거든요. 자 아 지금 서로 말싸움하고 있습니다. 기선제압. 아 입 터는 게 아주 좋아요 지금. 자 지금 똑같이 투포인 집에 갔고요. 지금 템이 800원 있기 때문에 자 어떤 생각 도란검 사오고요 일단. 자 400원 남았기 때문에 아 롱소드 하나 추가해서 옵니다. 와 이게 이제 중후반 가면 갈수록 정말 힘들 것 같거든요 뿌이 선수. 네 이거 좀 CS로 이겨야 될 것 같은데 CS와 아이템 차이로 이겨야 될 것 같은데. 아 지금 공격 차이 많이 나죠. 지금 투포인 같은 경우는 113 그리고 포이 선수는 93밖에 안 되거든요. 어 일단 무겁고요. 오 2로 변제 좋습니다. 일단 궁은 배운 상태고요. 자 과연 2만 쓸 수 있는 포이의 랭가 실버 상대로 이길 수 있을 것인가. 자 보시는 블루팀이 챌린저 랭가구요. 그리고 보시는 이 레드팀 랭가가 실버 랭가입니다. 이게 사실 2로 데미지를 맞아도 W를 선마한다 왜 그 W를 피흡하면 되거든요 톱보인 같은 경우는. 오 지금 오 좀 뛰었고요. 오 근데 이거 미니언 있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이거든요. 자 도망가는 일단 뿌이랭가. 야 이거 내가 줬지만 2만 준 거 좀 너무하다. 아 진짜 2만 준 게 아 너무 미안하네요.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뿌이랭가. 아 정말 미안한 상황이네. 아 진짜 미안하네. 자 상대는 이제 W 피흡하고 막 난리 났거든요 지금. 자 과연 이 실버가 또 유리하다고 다이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 이스킬 그래도 맞춰주고요. 자 이제 그래도 상황이 CS 상황이 좋죠. 이게 좀 길게 가더라도 뿌이가 이 CS로 이기면은 이제 아이템 차이 이용해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아 2만 있기 때문에 CS 먹기 정말 힘듭니다 뿌이. 자 아이스킬 필요 없으니 큐만 줬으면 좋겠다. 자 과연 근데 이게 다른 스킬을 줬으면 밸런스가 좀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. 이게 이 스킬이니까 이렇게 좀 뭔가 그래도 비등비등하게 이렇게 가지 다른 스킬 줬으면 너무 양악할 것 같아가지고 챌린저가. 왜냐면 저는 제 입장에서는 CS를 잘 먹으니까 챌린저가 좀 길게 가더라도 보는 입장에서는 길게 가면 좀 루즈하지만 그래도 이 보는 그 좀 이 템 이용해가지고 아이템 더 좋게 갖고 오고 이러면은 밸런스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 건데. 자 일단 보겠습니다. 자 투포인. 아 이거 아니면 언제 도발해 보겠습니까 랭가를.
어 이거 근데 뿌이 안 좋죠 이거? 이거 QW 다 투드로 맞았죠 지금 방금? 자 지금 돈 상황이 뿌이가 좋기 때문에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거 좋거든요? 오 되게 좋구요. 역시 점프하는 면에서 딱 진짜 장인이라는 게 티가 나네요. 어 무빙 또 피해주고요. 자 오 제가 자 지금 투포인은 뭔가 W 쓸거 하고 그렇죠? 포인은 이제 2밖에 없죠? 자 버그를 했다고 지금 심리전인지 거짓말인지 아니면 진짜 안나가는건지 자 여러분 왜 이렇게 못하냐뇨. 실버 지금 실버잖아요. 실버 이게 밸런스가 맞다니까 은근히 이게. 자 이거 왠지 앞으로 오면은 이 스킬 제 그대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. 자 이제 점점 아이템 상황이 이제 이렇게 되면은 CS 차이가 좀 나면서 아이템 상황이 분명 뿌이가 좋아집니다.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자 일단 이 스킬도 맞췄고요. 자 9대 8렙 근데 레벨 차이도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레벨링으로 이겨야죠. 레벨링 아이템 이런 걸로 이겨야죠. 뿌이 선수 같은 경우는 자 현재 9렙 아직 서로 궁을 쓴 적은 없고요 랭커끼리. 여러분 그래도 진짜 이 뿌이 선수도 이 스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? 자 일단 먼저 집에 가는 투포인. 자 이렇게 되면은 뿌이는 지금 2라인을 다 먹고 집에 갈 수 있죠. 이렇게 되면 또 CS 차이 좀 나고요. 자 과연 여기서 무슨 템 사오나요 투포인? 자 일단 톱날단검 하나에 그리고 티아메까지 사와줍니다. 이제 여기서 이제 뿌이는 어떤 아이템 선택을 할지. 어 갑자기 티아메에서 팔고 첨가봇을 사고 도란검을 하나 더 사고요 갑자기. 그리고 아 풀템을 맞추네요 그냥. 네 티아메을 사지 않고 풀템을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도란검 2개 톱날단검 1개 롱소드 1개 첨가봇 1개 포션. 어 이제 아이템 짱 까득까득 채웠죠 이거. 자 CS차 이제 30개 정도 나고 있습니다. 자 여기서 이제 뿌이의 선택 이 뿌이의 아이템 선택이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지금 상대 아이템 봤어요. 지금 다이소 템트리 확인했거든요. 자 바로 티아멧을 올리고요. 그리고 아 명석함의 아이오니아 장화에다가 아 똑같이 다이소 템트리. 자 풀템은 풀템입니다. 근데 살짝 퀄리티가 높아 보이는 풀템 뿌이 선수. 자 살짝 퀄리티 높아 보이죠. 지금 상대는 뭔가 좀 단초로워 보이는데 어 살짝 퀄리티에 신경 줬습니다. 자 좋습니다. 장기전으로 가면은 어 좋아요. 자 원래 뭐 1대1 룰 같은 경우는 타워 먼저 밀면 끝나긴 하는데 자 이 경기는 이제 뭐 솔킬 나올 때까지 한번 보고 싶네요. 자 티아멧 있기 때문에 티아멧으로 딜교환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뿌이 선수. 그렇죠. 이템 좋죠, 이런 거. 어유 이걸 맞춰주고요. 오, 데미지 잘 나옵니다, 뿌이. 야, 이렇게 되니까 밸런스 맞는데, 확실한데? 오, 자, 들어왔고요. 오, 뿌이 되게 좋습니다. 아, 점점 뿌이가 유리해지고 있어요. 아 투포인 실버 랭가가 딜교를 했어야 되는데 초반부터 야 점프 뛰면서 이제 자 어 지금부터 이제 모든 스킬 시작되죠. 어 자 이제는 뿌이가 딜교 돼요 이제. 자 딜교 충분히 됩니다 뿌이 선수. 여러분 밸런스 아주 기가 차게 제가 맞히지 않았습니까 이거? 아 밸런스 딱 맞는데 지금 보니까. 자 자, 됐어. 야, 자, 이거를, 자, 10렙부터, 상황이 거의 뭐, 좀 바뀌었죠?
자, 이제 투포인 피 관리가 이제 좀 힘들어요. 어, 지금? 어, 이거 지울 수 있나요? 아, 뭐죠? 어, 점프 뛰고! 자, 어, 지금 투포인은 계속 지금 야성 스택, 그 스택 쌓인 거를 다 W 스킬 쓰고 있는데. 자, 뿌이는. 자, 딜거자. 어, 이거는 지금 미니언 있기 때문에 투포인 위험하죠, 투포인. 어, 자, 공 썼고요. 자, 서로 공 썼고, 지금. 자, 점프 먼저 뛰고. 자, 점프 먼저 뛰고. 자, 뿌이, 뿌이, 뿌이. 자, 뿌이 여기서. 아, 근데! 아, 뿌이! 아! 뿌이가 이거 이 스킬이 처음 그 안 맞았어요, 여기서. 아, 잠깐, 여기 다시 보시면. 자, 여기서 먼저 뛴 다음에. 자, 이 상황이었는데. 아, 여기서 이가, 이게, 아, 플래시로 피하면서 안 맞았거든요. 아, 아깝습니다. 자, 이렇게 되면서 실버의 랭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. 아, 이게 지금 티아메 갖고 오고 해가지고. 아, 좀 뿌이가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. 아, 우리 스킬 다 있는. 실버 랭가의 승리로 게임이 끝납니다. 소환사 한 명이 세일을 좀